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중년에 이르는 부부 사이에 스릴과 짜릿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짝일지 모릅니다. 이런 부부 보면 부러우시죠? 신기하기도 하고. 하도 부러워서 부부가 그렇게 사이좋은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은 물어보는데요. 아유,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합심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음탕하며 질펀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한맺힌 절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내가 뭐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건지 알아야 문제 해결이 되죠.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편분들은 여러분의 아내 목소리로 모두를 바꿔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귓가가 쩌렁쩌렁한 느낌이 오시죠? 아이고, 오늘 아주 잘 걸렸어 아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첫 번째 불만, 이중잣대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 좋았네도 남자들의 이중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총각 때부터 여러 여자랑 잤으면서 결혼하는 여자는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여야 한다는 그 못된 이중잣대가 대표적이죠. 어떤 바보는 아내에게 총각 때 여러 여자와 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건 철없던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나 와 하고 무용담처럼 뭐 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애인에게 또는 아내에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를 꼭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해봐야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뭐로 해?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신다면 뭐 입으로 직접 대고 무슨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치사한 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치사한 놈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치사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입이 근질거려도 절대 그걸 자랑이로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입 밖에 내셔도 안 됩니다. 말했다가는 정말 그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아주 치사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그건 그렇고 결혼 이후에도 남편의 이중잣대는 여전합니다. 합체에 대해 뭐 적극적인 아내를 바라면서도 정말 그렇게 적극성을 보일라 치면 아이고, 여자가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나 이전에 남자 경험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좋으면 좋은 곳으로 끝나야 되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과간인 것은 이걸 또 꽁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걸 말한다니까요. 에이, 치사한 새끼들. 이런 짓을 하는 남편들은 정말로 여자 심리에 대해 졸라 무식한 놈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아니,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 즐겁게 해주려고 해준 일이 나중에는 색이나 밝히는 연으로 욕이나 먹는다면 그거 다음부터 누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신이 나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우러나야지. 남편에 대한 두 번째 불만, 집에서 말 좀 해라 이 자식아.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그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게 자랑스러우신가요? 뭐 말 안 하고 무뚝뚝한 게 왜 자랑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니, 그리고 웬걸, 자기가 억울한 일 생기면 졸라 말도 잘하던데 뭘. 아주 깜짝 놀랐네요 아주. 응? 아니, 그렇게 청산유수에 논리 빵빵하게 말 잘하는 남편인 줄 지금껏 아내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응? 지 억울한 일은 또 못 참아. 아내가 무슨 감정 하나 없는 자동 판매기쯤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아무리 부부라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몸달라는 게 어딨냐고요, 그게. 이러면 아내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졸라 자존심 상하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게 되잖아요. 제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남편분들.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대화 좀 하시고 좀 상냥하게 행동하시고, 응?
침묵은 금이다. 에이, 무슨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미역다다 국구려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대화 좀 하시자고요. 아니, 집 밖에선 처음 보는 아가씨나 아줌마에게도 이죽거리며 말 걸고 농치는 거 다 압니다. 아이, 제발 남의 여자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눈 마주치며 대꾸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세 번째 불만. 세 번째, 예열을 제대로 하자. 아내들도 남편만큼이나 합체에 대한 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걸 내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권위주의적이고 무슨 조선시대 성리학자처럼 고리타분한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면 아내는 이 욕구를 발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욕구 불만이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죠. 이 혈이 돌아야 되는데 응? 혈이 꽉 막혔어. 남편이 안 풀어주니까 그걸.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격차 때문에 이혼으로 끝난 사례들 중에 바로 남편들의 그 무성의한 예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합체할 때 아내의 욕구를 풀어주고 남편과 함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편의 정성어린 그 예열이 필수적인데 현실은 아내가 조금만 촉촉하다 싶으면 그냥 자기 걸 밀어놓고 서두르거든요. 아니, 왜 그랬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남편들은 그 합체를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거네, 사랑을 속삭이는 거네, 증명하는 거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거 방출하려고 그냥 아내의 몸을 이용할 뿐인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욕구를 풀었으면 아내도 풀어야 할 욕구가 있다는 것쯤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너무 상도의가 없어. 응? 그냥 우리 부부의 뭐 이런 거 떠나서 인류애적으로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자기 두 번 정상에 올라서 기분 좋아 야호 불렀으면 아내에게도 한 번쯤은 올라가 보세요. 응? 이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생각할수록 정말 이기적이야. 졸라 이기적이야. 그래서 아내들이 합체할 때 그냥 목석처럼 누워있는 겁니다. 몸이 달궈졌어 봐요. 그냥 있으래도 못 있죠. 몸이 반응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푹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 아내가 목석처럼 있어서 재미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내가 충분히 달궈질 수 있도록 소울을 담아서 정성껏 예열을 하라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남편이 갖고 있는 불만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아내의 불만도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유, 귀가 얼얼해요. 남편들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내들은 합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모습을 연출하도록 억눌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교육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남녀 상렬지사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말도록 교육받아온 아내분들에게 이제 와서 질펀하고 음탕하며 자극적인 행동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일을 그냥 방치한 채 지금처럼 부부관계가 밍밍하다 못해 지루하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면 우리의 결혼생활은 언제고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거든요. 아니, 나중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가 지금 재미없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아내와 재미지게, 스릴 넘치게 매일매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남편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